잘 모르겠어요, 이거는. 지금 한30% 정도만? 그럭저럭 아니요. 나름 잘 살고 있어요. 직업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, 연애는 세상에 좀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진로 문제가 제일 잘 사는 거. 관계적인 부분? 대인관계? 네. 어떻게 하면 야근을 덜할까? 연애? 결혼? 나에게 삶이란? 아직은 저한테는 이해되지 않는 것. 고통? 있네. 여행길?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풍경도 보는 여행길? 고통스럽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. 나에게 삶이란 너무나 괴로운 것. 아, 근데 괴로우면서도 재밌잖아요. 하나님이 주신 선물? 감사한 것? 그냥 사는 거죠. 별로 의미 부여해 본 적은 없어요. 삶이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좀더 인내할 수 있나요? 안심과 안정을 얻을 수 없나요?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걸까요? 왜 사느냐고 묻고 싶어요.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였는지.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? 언제쯤이면 행복해지나요?